원래 이렇게 받는 게 아니, 맞나요?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마시면 돼요. 제가 맨날 술잔만 받아봐가지고 그냥 그래도 되지 않아요. 저는 원래 스쿼트나 뭐 이런 운동할 때도 그렇게 천천히 하지 않고 무게를 더 높게 해서 빨리 올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 할 때보다도 아까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가고 그 태극권 했던 게 지금 다리가 훨씬 알배긴 것처럼 아파요. 제가 아까 뭐 여기 어깨도 아프고 뭐 이렇게 고관절도 그리고 발목도 다 왼쪽이 아팠잖아요. 예, 예, 그게 예.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이 또 있다고 하니까 예, 예. 아 제가 진짜 많이 고민도 많았었고 예,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 했던 거죠. 예, 요즘에 뭐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만은 그게 좀 태극권으로 조금 완화되지 않았나. 예, 예, 예. 그리고 아까 신기했던 게 제 표정이 처음보다 훨씬 온화해지고 뭔가 편안해 보인다고 해주셔가지고 눈이 선해지게 보여요. 그러니까요. 예, 예. 그게 뭔가 어떻게 몇 시간 만에 그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, 진짜 태극권이라는 게 뭔가 신비롭다. 맞아요. 완벽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제가 태극권을 한 거잖아요. 예, 그럼요. 잘하셨어요. 엄청 잘하셨어요. 짧은 시간에. 그죠. 아 이거 쓰기 아니니까. 짠할 뻔했어. 모르고 짠할 뻔했어요. 저는 약간 이랬거든요. 그 이미지가 약간은 좀 편하게 해도 돼요? 재밌었어요. 약간 웃겼어요. 그 하는 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. 본래 다른데서 예, 예. 다른 데서 볼 때 그러니까, 아니면 다른 데서 볼 때. 예, 예, 예. 예, 태극권이 뭐 엄청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게 아니고 멀리서 보니까 좀 약간 웃긴 거예요. 저게 뭐야? 운동도 안 될 것 같은데. 대체 이게 무슨 운동이 된다고 저 사람들이 좀 운동을 하고 뭐 춤추는 거 같고 춤추는 거 같고 근데 처음 봤을 때부터 딱 이거 태극권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? 저요? 네. 아니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막 이렇게 강의처럼 말을 해줬잖아요. 네. 이런 말에 현혹이 됐어. 말이 너무 멋있었고 이 말이 너무 주는 의미가 너무 컸어요. 그래서 이 말을 실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알아보니까 태극권인 거예요, 그게. 그러니까 내 사부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던 거죠. 그래서 내 사부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와 같았던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태극권에 올인한 거예요. 그 전에 알고 있었던 태극권을 했지만 진짜 목숨 걸고 해보자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.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지 그냥 말로서만 듣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어떻게 실천해서 살 수 있는지 이거를 얻고 싶었어요. 그것만 알면은 난 죽어도 소원이 없었다 생각했어요. 그래서 완전히 올인한 거예요. 다 던지고. 미쳤다 그랬죠. 다들. 주변에서 가족들은 괜찮아요? 다 뭐라 했죠. 저는 일본어 통역 가이드 자격증도 있어요. 그리고 영어도 호주도 1년 갔다 왔어요. 그러니까 뭐 공부는 많이 나름 했을 거 아닙니까? 하나도 안 쓰고. 서귀포 시청에서 일본어 통역도 했거든요. 하얏트 호텔도 다녔고 프론테군도 했고. 근데 다 버리고. 다 버리고 갑자기 여기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한다니까 다 이게 바보 미친놈 뭐 별표를 다 했죠. 그렇지만 마누라가 잘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하니까 했죠. 처음 들어갔을 때 수입도 없었거든요. 돈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 크지 않아요. 이건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뭐 하진 않고 그래서 그렇지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배움 그거를 이렇게 배운 것이 가짜가 아니다라는 믿음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지금은 때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걸 열매를 못 얻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또 반드시 그걸 얻을 날이 올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. 내가 못 벌면 어때? 선생님이 또 벌면 되잖아.